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께서는 비싼 교복값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시중가보다 10분의 1 정도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알뜰 장터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부산 부전동의 교복 알뜰 장터입니다. 300곳이 넘는 부산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 교복이 치수별로 걸려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입던 교복을 기증한 겁니다. 세탁과 수선 작업을 거쳐 새 교복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교복 한 벌 가격은 3만 원대입니다. 20만 원이 훌쩍 넘는 시중가보다 10분의 1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모두 세탁비와 수선비로 사용됩니다. 매장 안에는 탈의실도 있어 자신의 치수에 알맞은 교복을 직접 입어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 교복 사는 거 보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좀 좋고 싼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지난해 문을 연 알뜰 장터에는 2,700여 벌의 교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받는 물량이 한계가 있어 알뜰 장터를 운영하는 복지센터 측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아직 교복 기증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졸업생들이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복값이 해마다 치솟는 상황 속에서 비용 절감과 자원 재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교복 알뜰 장터가 학부형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NN 이턴입니다.